아마 에피폰의 그 라이벌은 에피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에피폰의 라이벌은 에피폰밖에 없다. 그게 사실 우리가 흔히 중가대라고 얘기하는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격대에 이렇게까지 많은 레스폴 모델들을 가성비 좋게 다양하게 출시한 브랜드가 없죠. 없죠, 네, 뭐. 없어요. 이 가격대에 이렇게 많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레스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스폴로 예를 들었지만 뭐 세미 할로우에서부터 딱 정말 중가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정말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어떤 딱 천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밖에 없어서 맨날 자기끼리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 스스로의 라이벌이 되는 그런 에피폰입니다. 오늘은 레스폴 트레디셔널 프로 2를 할 건데요. 일단 78만 8천원의 가격대에 할인이 한 10, 20% 정도 적용이 됐네요. 한 53만 6천원 지금 가격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에피폰이 워낙에 스스로가 라이벌이 되는 브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기어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지금 인기순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뭐 세미 할로우랑 레스폴 라인은 에피폰이 꽉 잡고 있죠, 뭐. 그렇죠. 네. 에피폰의 ES335 프로가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 2017년 탑기어 중에 하나였는데요. 현재 85만 2천원의 가격대. 이게 그때그때마다 아마 세일가가 적용이 될 세일가가 겁니다. 뭐 원래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비싸게 느껴지실 건데. 네. 뭐한36%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뭐 20%정도에서 뭐 하여튼 그 정도에서 할인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편인데, 레스폴만 보자면은 레스폴 커스텀 100주년 아웃핏 이뻐요. 모델이 126만 원. 물론 할인이 좀 적용되겠죠. 그것도 한 80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요. 70대까지 간 네. 적도 있고요. 에피폰의 또 대표적인 또그 레스폴 중에 하나죠. 와일드캣 코어. 아하. 와일드캣 코어가 112만 9천 원. 그리고 에피폰 레스폴 트리뷰트 플러스 아웃핏이 125만 8천 원. 그건 좀 네. 비쌌는데, 그건 또 비싼 만큼 또 해줘요, 또. 네, 같은 가격 주차해서.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가 또 비슷한 가격이고요. 126만 원이고 레스폴 커스텀 프로 코어가 98만 9천 원. 그리고 레스폴 스튜디오 모델이 57만 7천 원. 그렇지. 이거보다 더싼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프로 2가 78만 8천 원인데 20% 할인 적용해서 53만 6천 원. 대충 보면 저희가 120만 원대로 얘기했던 모델들이 할인 거의 적용한 8, 90 네, 정도에서 거의 또 왔다 구매가 갔다 해요. 가능한 그런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깁슨에 항상 그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을 때 깁슨에서 가장 낮은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에피폰에서 좀 높은 걸로 갈 갈 것이냐. 것이냐, 이거의 문제인데 여기서의 저희가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느 쪽에 자기가 더큰 가치를 두고 있느냐,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가치 판단의 그런 성향에서 판가름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드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게 어떤 깁슨과 다이렉트로 비교를 했을 때 저기 급이 떨어지는 밑에 브랜드가 결코 아니다 예, 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을 했을 때는 이거는 가성비라는 어떤 이점까지 가지고 그렇죠. 있는 뭐 그런 고유의 에피폰 고유의 그런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타들입니다. 자, 오늘 레스폴 트레디셔널 프로 2 모델은 과연 이 78만 8천 원의 원래 가격에 부응하는, 보통 이 가격대면 우리가 깁슨 한 100만 원 초반대에 이제 퀄리티를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벌써 이게 세 개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벌써부터. 빠진 된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있죠. 가장 푸시풀 험싱 전환이 가장 유의미한 브랜드. 이게 바로 에피폰이죠. 자, 101cm 전장에 무게는 상당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큽니다. 47mm 두께에 82mm 12플랫 뒷두레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에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 60년대 슬림 테이퍼 D 프로파일 렉이고, 지판은 지금 에피폰 사이트상에 지판 목줄 안 써놨어요. 지금 뭐 로즈우드 에보니 뭐 있는 걸그뭐 갖다 쓰겠다는 건지. 에보니일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딴데 사이트에 또 가서 보니까 로즈우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리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 로즈우드라고 볼 수가 볼 수가 없고요. 그냥 없고요. 에보니 같네요. 이 네. 뒤에 마호가니는 확실하네요. 마호가니는 확실한데 요새는 워낙에 뭐 사이트상에 나와 있는 거랑 실제 막 너무 달라요. 목재랑 육안으로 막 구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다른 경우도 많고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로즈우드는 아닌 것 같아요. 지판 공기로 35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2 미디엄 점버 프렛의 스케일 길이는 깁슨 에피폰류 특유의 629mm 스탠다드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에는 넥 픽업에 에피폰 알리코 클래식 프로 험버커. 네, 그리고 까지 까져 있는 저 지브라죠, 지브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 프로버커 3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3위 픽업 셀렉터에 다 코일 태핑이 되죠? 세 개가 되죠. 네, 엄청난 코일 태핑이 되네요. 그리고 브릿지 픽업은 15dB 부스트 네, 액티브를 했을 때 네, 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와 스타파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 저희가 써놨는데 과연 어느 정도 나갈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몇 대 몇? 자, 3.82, 3.86 상당히 탄착군이 좋습니다. 과연 누가 명중할 것인가? 90. 우와! 우와, 첫 판 이긴 게 이게 얼마인지. 3.91. 50g이 더 나갔어요. 네. 3.91. 오, 이거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정말 크고 무겁습니다. 크고 무거운 기타.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 사운드가 또 우렁차죠. 네, 우렁차인데 부담스러운 밑단이 없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적절한 레스폴 사운드가 납니다. 네, 지금 이게 그냥 험버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빼면 싱글이 되는데 너무 잘 돼요. 아, 완전 좋아요. 완전 저 좋아 이거. 이 소리가 53만 원에 이런 레스포를 어디 가서 구합니까? 이건 좀 없어요, 대안이. 네, 싱글에다 놓고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야, 이게 레스포에서 나는 소리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좀 너무 날카롭다고 생각하시면 가운데다 놓으시고요. 앞에는 험버커, 뒤는 싱글. 아~ 오~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네. 이거 좋네요. 그리고 이거 부스터 해볼게요. 이거 부스터 네, 빼면 엄청 커지죠? 툭 올라오죠. 15dB 올라와요. 아우, 그냥 솔로 할 때 네, 그냥 앞으로 그냥, 그냥 혼자 팍 치고 나가겠네요. 네. 아, 이게 오, 소리가 좋네요. 좋은데? 마샬? 아니 이게 할인되기 전 가격이 788,000원인데 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진짜 좋은 밸런스예요. 싱글. 야, 혹시 뽑기가 너무 잘 된 건 아닐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네, 들 만큼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와, 너무 좋다. 팬더 게인이고요. 자, 부스터 가. 내장형이야. 오, 사운드가 너무 정갈한데요? 좋다. 이거 완전 쫀득쫀득한데요? 어, 좋네요, 이거. 와, 좋다. 그러면 진짜. 반주에 묻혀서 네, 한번 제가 솔로톤을 들어보도록 부스터를 하겠습니다. 부스터를 넣었다 뺐다 팬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밸런스를 가진 레스폴이었고요. 가장 강력한 하이게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사운드 모니터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항상 에피폰 모니터 할 때 저게 제일 좀, 짜증이 나죠. 네, 스티커가 자꾸 벗겨져가지고 아주 그냥 저게 그래서, 뮤트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1, 2, 3번 줄로만 쳤습니다. 네. 요령이 생겼어요. 나름. 네, 일단 저 스티커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네, 하이게인으로 5, 6번 줄을 제대로 한번 다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게인 한 팔에다가 우리 TS도 한번 밟고 하면서 시원한 하이게인 톤까지 레인지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2033회 쉐터의 헬레이저 하이브리드 PT였거든요. 여기 무괴인님 뭘까요? 말린. 무가 그 배추 무할 때 그 무우. 네, 무우는 옛날 말인데 네, 그죠? 무괴인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쉐터 PT 시리즈의 뜻은 기타리스트 피트 타운젠트입니다. 몰랐습니다. 네, 그거였군요. 피트 타운젠트였군요. 네, 피트 타운젠트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신 무괴인님께 네, 등장 축하와 함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네, 비어 타임즈님 오랜만에 또 등장해주셨는데 비어 타임즈 아우 너무 좋죠 비어 타임즈. 네, 적당히 소리를 피킹을 해도 좋은 소리를 내주는 악기가 있는 반면 좋은 피킹을 해야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가 있죠. 픽업의 성향이 큰 것 같아요. 각자 장단이 있죠. 연주 시 왼손의 운지에 신경을 쓰느라 피킹의 중요성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타는 그럴 수가 없게 만들겠네요. 한줄평 PT 피킹 트레이너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피킹 트레이너 피트 타운젠트 두 분 전부 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보통 에피폰은 이게 끈적끈적해갖고 치기가 힘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세팅 처리도 잘 돼 있고 치기까지 편해요. 그러니까 그 동계 올림픽을 맞아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키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총도 잘 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네. 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두 가지 네.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플릿 너무 스윙 콜도 너무 좋아요. 아, 예. 아, 이거 정말 여기서 코러스 넣었을 때 우리가 이게 레스폴에서 날 수 있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두루 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저는 일단 톤의 그 깔끔함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톤의 확장성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하이게인까지 이렇게 연주를 하셨을 때 범용성도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 중에 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레벨 2 거의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좋은데?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격 53만 6천 원 이 가격에 이런 레스폴은 못 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오랜만에 좋은 거 나와서 에피톤이 원래 고득점인데
자,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대당 9.0, 9.0. 네, 오랜만에 9구 나왔습니다. 네. 9구 잘 안 나오죠, 요새. 9구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네. 네, 그만큼 사실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또 브랜드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가격대에 적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8.5 정도? 네, 그런 거 받아. 그렇게 받아가고 가끔씩 너무 뭔가 특출나게 좋지 않으면 9점이 잘 나오지 않고 그렇죠. 항상 8.5 그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랜만에 99가 나왔네요. 그만큼 레스폴 트레디셔널 프로2 아주 가성비가 좋은 훌륭한 레스폴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 또 재미있는 기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앰프도 있고요. 뭐 이펙터 뭐 성 앰프도 있고, 앰프성 이펙터도 있고, 있고. 네. 네. 다양한 그런 좀 뭐랄까, 저희 서브 아이템들을 네. 재미나게 모아가지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이런 데서 연장은 나와요. 연장은. 이런 데서 또 뭔가 대박이 터질 확률이 또 있죠. 네. 충격적인 예. 앰프와 앰프 관련 상품들 예. 리뷰 다음 시간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